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물건 바로 맥북 에어가 되겠습니다. 이야,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새로운 느낌과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온 맥북 에어. 어렵게 구해온 만큼 오늘 제가 뜯어보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샥 벗겨주고요. 여기 이렇게, 오, 이렇게 맥북 에어 박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해온 물건은요, 골드 컬러고요. 많은 분들이 고려할 만한 기본적인 사양의 지금 맥북 에어 신 모델입니다. 깔끔한 이 전면에 제품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이 금색 사과 로고가 있고요. 맥북 에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이구, 이야, 이 안에 이렇게 영롱한 맥북 에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 이 색깔의 느낌이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호, 1.25kg의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뭐 더 가벼운 맥북 원하시면 맥북이라는 라인업도 따로가 있죠. 그건 1kg가 안 되는 라인업이 있는데 맥북 에어도 여전히 가볍고 이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으로는요, USB C2C 케이블 들어있고요. 스티커가 오, 금색 사과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야, 색다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용품으로는 요거 USB C타입의 충전기죠. 30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USB C타입으로 변화한 이후에 정말 지금 제 맥북 프로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점은 충전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이전의 제품들은 애플 전용 제품을 쓰거나 좀 부피가 큰 어댑터를 지참해야만 했고, 기존의 다른 윈도우 노트북 보면은 제품은 가볍다고 얘기하는데 충전기는 막 무지막지한 그런 충전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USB-C PD 타입의 충전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다양한 충전기를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맥북 프로에 쓰고 있는 충전기는 닌텐도 스위치 호환 제품 쓰거든요. 나중에 소개해드릴 건데, 그렇게 폭이 넓어지고 가벼운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 이 맥북 에어도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앞서서 비닐을 벗겨봐야 되겠는데요. 이야, 비닐을 샥 벗기면 요렇게 간편하게 짜잔, 맥북 에어 2018년형 모델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 실물로 보면요, 와 이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세련된 느낌의 골드 컬러가 인상적입니다. 색감이 진짜 예쁘긴 예쁘죠. 옆면 두께를 보면 요렇게, 아, 얇습니다. 이게 또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XS 맥스의 골드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오묘한 골드이기 때문에 되게 유니크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요런 본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얇죠. 얇고 예쁘고, 이 에어 특유의 디자인이 있어요. 에어 특유의 디자인이 이렇게 점점 얇아지는, 이 사선형으로 얇아지는 느낌의 디자인인데 요 아이덴티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는 부분도 넓게 파져있는 이 느낌도 에어 특유의 그런 느낌을 만날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헤드폰 잭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썬더볼트 3 포트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맥북 에어는 썬더볼트 포트를 이 좌측에 2개만 탑재하고 있죠. 사실 시중에 되게 저렴한 멀티 허브가 많기 때문에 그걸 꽂으면 되게 여러 사양의 USB 포트를 얻을 수 있다거나 다른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좌우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충전기를 꽂을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분배가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품을 열어볼게요. 짜짜란, 이야, 우리 색깔 영롱한데요. 자, 종이까지 벗기게 되면, 오, 여기 열면은 자동으로 켜지는 거는 동일한데요. 오, 이런 식으로 맥북 에어가 첫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키보드
3세대 나비 키보드를 이번에 탑재했기 때문에 더 조용한 타격감으로 문서를 작업하거나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맥북 프로의 3세대 버터플라이 키보드랑 동일한 사양이기 때문에 똑같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터치패드도 이야, 이 넓은 맥북 특유의 터치패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스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꾹 눌러도 지금 이탈리아로 돼 있어서 어디 부분을 눌러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 다만 제 15인치 프로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이건 워낙 운동장이라서 여기 이렇게 에어라고 써있고 어우 진짜 요 색감에 맞춰서 이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예쁘기는 진짜 예쁜데요. 이전에 맥북 에어를 사용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딱 느낄만 한 게 일단 이렇게 찍어도 디스플레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광시야각으로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도 딱 와닿고요. 베젤이 워낙 이제 얇아져서 확실히 스타일리시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느끼 느낄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에어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터치 아이디와 T2 칩입니다. 이 T2 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T2 칩이 보안 기능이나 이 시리아 기능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HEVC 차세대 동영상 코덱의 퍼포먼스에도 관여를 합니다. 이번 2018년형 모델이 이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제품들하고 좀 차별화된 포인트예요. 자,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났고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야... 파워업된 고급 디스플레이 면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맥북 에어 형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돈 모아서 프로 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모든 제품에서 디스플레이를 거의 1순위에 둡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의 색 정확성이라든지 시야각이라든지 컬러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에어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 제품은 다릅니다. 다른 외신 리뷰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파워업이 됐기 때문에 선명하고 쨍한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뭐 유튜브 넷플릭스를 볼 때 굉장히 큰 강점을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기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밝기 여기 맥북 에어는 아시다시피 논터치바기 때문에 이 바로 키보드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구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명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 맥북 프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선명도는 둘 다 무지무지하게 둘 다 선명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맥북 에어 2018년형 모델은요 sRGB 기준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프로 모델은 P3 와이드 컬러 기준의 디스플레이에 탑재하고 있다는 거 요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사용해보고 있는데 퍼포먼스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누를 때마다 이 반응성이라든지 이 읽어오는 속도라든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동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적인 작업의 수준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맥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다 차고 넘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데일리 노트북으로서 중요한 거는 콘텐츠를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든지 스피커를 어떻게 더 빵빵하게 들을 수 있다든지 해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이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요즘에 사실 워낙 중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또 포인트가 스피커가 무지막지하게 좋아졌다고 여러분들이 스피커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광고하는 것만큼 실제로 들어보면 스피커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올해 애플 제품들은 진짜 유독 스피커들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들어봐야만 차이를 알 수 있는 건데 야, 스피커 정말 좋습니다. 예전 모델보다 베이스가 두 배 더 강해지고 볼륨도 25%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인상적인 사운드예요. 시중에 시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별로 없을 거긴 한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사실 스피커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적인 부분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이번 모델이 메리트로 느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 요 11인치 모델도 스피커가 진짜 장난 아니게 좋은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스피커가 좋느냐.
네, 아이패드 프로가 요 정도 느낌인데. 아, 이쪽 확실히 이 사운드의 볼륨감이라든지 귀로 이 다가오는 이 소리의 느낌이라는 게 확실히 이쪽이 더 좋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이렇게 맥북 에어 2018년형 모델을 만져봤는데요. macOS에 입문해서 여러가지 작업들도 해보고 싶고 뭐 사진 편집, 가벼운 영상 작업 하고 싶은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입문하기에는 정말 좋은 모델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카페 같은데 가져가서 편리하게 작은 어댑터 하나만 들고 쓰기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추가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문서 작업, 키노트,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워낙 잘 될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걸로 동영상 편집도 할 수 있을까? 이걸로 유튜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도 물론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무거운 작업에 대한 테스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뻐지고 사실상 거의 뭐 프로와도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는 이 맥북 에어 2018년형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후속 동영상으로 이어갈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